사람들도 아 이정환 선수가 왜 우승을 못할까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할 거고 또 이정환 선수도 듣겠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아 이번에는 내가 꼭 뭔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말고 아니면 그 부담감이 있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그 부담을 이겨낸 선수가 바로 김홍택 선수인데요. 첫 우승에 나온 이후에 7년 만에 올 시즌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홍택도 잘 나왔어요. 네. 저 위치는 충분히 아이언으로도 투원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프레퍼드 라이룰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김홍택 선수는 샷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마크를 하고 들고 있다가 지금 다시 프레퍼드 라이룰을 사용을 했고요. 허윤아 선수가 한 2m 당겨지는 샷이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김홍택 선수도 기회홀에서 한타를 줄이면서 2언더파고요. 보통은 뭐 이 정도 내리막에 내리막 경사에 맞으면은 한 20m 정도 런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이번 서리원 더 레전드 코스는 다릅니다. 김홍택 그나마 이번 홀은 페어웨이 경사도 그린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운드가 조금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홀들은 이 정도 런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67m가 간다. 캐리 거리, 토탈 거리를 다 계산했을 때 그런데 165m다. 그러면은 클럽이 두 클럽까지는 뒤로 가서 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좀 물러나서 정확하게 거리를 맞추는 플레이를 하고요. 2번 홀의 김홍택도 가까이 붙는 샷이 나왔습니다. 김홍택의 버디 시도. 오, 네.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끝에서 공사가 많았는데 김홍택이 정확하게 버디퍼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프로암 대회 세팅은 본 대회 세팅보다는 아무래도 쉽게 세팅이 되겠죠. 일반 골퍼분들도 인원도 많고 또 진행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플레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박상현 선수의 세븐 언더파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로 접어들면은 출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 김홍택 자, 정확합니다. 나이스 버디. 네, 흐름을 완벽하게 탔네요.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실물 미남 김홍택 선수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린 적중률 상위권에 올라있는 김홍택인데요. 올 시즌도 76%가 넘어요. 아, 지금도 떨어진 위치 보면은 컵에 정말 가까웠죠. 김홍택은 파3 4번 홀에 있고요. 김홍택의 장타가 필요한 5번 홀인데요. 아, 지금도 보시면 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4번 홀과 마찬가지로 아주 긴 파4홀입니다. 그러니까 8번 홀과 9번 홀 두 개의 파4홀의 거리 차이가 거의 80m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더 골프에 적합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선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엿볼 수 있는 이번 대회고요. 505m의 파5홀 김홍택. 또 파5 홀이면서도 내리막 티샷을 하는 6번 네. 홀인데요. 긴 파4 홀이다 보니까 파수를 잃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파5의 6번 홀의 김홍택 선수인데요. 아, 저 위치라면은 네. 앞쪽의 내리막 경사 네.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코스에서는 또 어떤 선수가 우승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홍택 선수는 라인을 많이 봤습니다. 4언더파의 김홍택. 네, 좋아요. 태국의 통차이 자이디, 타원 위라찬트, 또 인도의 가간지플라 이런 선수들이 아시안 투어에서는 그래도 다승을 하면서 또 레전드에 꼽히는 선수들이죠. 예. 메인 스폰서가 주최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과연 또 어떤 활약을 이번 대회 보여줄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전 행사 때 박상현 선수의 퍼터가 자선 경매 가격이 무려 2,500만 원을 네.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많은 기부 금액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9번 홀의 김홍택도 남은 거리 165m예요. 티샷을 충분히 보내놨고요. 그래도 정타에 가깝게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8, 49, 50은 아주 좋은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홀의 김홍택인데요. 네, 들어가네요. 오늘 김홍택 선수도 플레이를 잘했습니다.